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와대는 감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처들, 정부 부처들 입단속 나가겠다고, 엄중단속하겠다고. 다시 말하자면 추미애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이 언론의 시각입니다. 아직 국민의 진정한 뜻을 갖다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깔아뭉개고 나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야권뿐이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추미애 거취에 대해서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추 장관은 자리에 물러서기는커녕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 정도로 이번 논란을 덮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로 하게 되면 횃불이 나올 겁니다. 횃불. 횃불이 뭐냐? 촛불보다 더센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의 시선을 응시할 줄 알아야 되고, 국민이 무엇을 답답해하고 무엇을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를 우선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감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가슴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분노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그거를 측정하는 것이 청와대가 선택해야 될 제일 먼저의 초이스입니다.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두 가지 기류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과거 이해찬 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찬은 그건 파쇼 이해찬이었고 일반적인 평이 파쇼였다. 그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는 많이 나가자마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TV에 나오거나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다이아를 많이 돌렸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민주적 의식이 없게 느껴지고 가장 적대적 감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웃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복자 같은 이상한 또 내지는 계엄사령관 아니면 진압군사령관 뭐 그런 정도로 보였습니다. 네, 그것도 국민들이 싫어하는 요인이 하나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은 뭐 다음번에는 야당이 뭐 정권 잡아 택도 없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참 그야말로 택도 없는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갔으면은 과거의 어떤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자중자애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 김종민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추 장관 아들은 정상적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로 국민 마음을 심란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신원식 장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신원식 장군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바로 김종민이 신원식 장군 말을 되받아서, 그렇게 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김종민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가짜뉴스는 그야말로 김종민이 말한 것이 가짜뉴스입니다. 참 가엾습니다. 그렇게 해야 목이 붙어 있고 출세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한번 잘 해보십시오. 추 장관 아들은 정상적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로 국민의 마음을 심란케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최고위원 정도 됐으면은 이제 헛소리 하지 마시고 진실에 지주된 진실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하십시오. 그것도 하기가 부끄러우면 거기에 붙어 있을 진실을 얘기하고서는 못 붙어 있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면 입 닫고 가만히 계세요. 네. 신원식 장군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100% 신뢰가 가는 국민이 신뢰하는 장군입니다. 또, 이 비양심 정치 선동으로 공격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의 역사가 또 반복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조국의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조국의 전 장관의 역사가 반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김경엽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또 썼습니다. 아무거나 가족 관련 의혹 제기해서 검찰 수사 들어가면 이해충돌로 몰아서 사퇴하면 끝! 법무장관 갈아치우기 참 쉽죠. 잉! 하고 썼습니다. 이 사람도 잠을 조금 못잔 모양입니다. 잠좀 충분히 수면 취하고 와서 말을 하면 조금 달라질 텐데, 잠이 올때 아마 이런 글을 쓴 모양입니다. 이해찬은 김어준이 진행하는 그 무슨 방송,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야당 의혹 제기를 억지 부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결국 정권을 가져가려는 그러한 작업 아니겠냐 하면서 그것은 꿈이죠, 꿈.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해찬이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지가 말하는 이 글쎄. 그때까지 장수하십시오. 네. 그때까지 장수나 하십시오. 장수나. 네. 50년까지. 예? 민주당은 또 그동안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해 답답했다는 분들이 많아 죄송하다면서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고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처럼 예, 우리가 추미애다 하고 문구를 댓글로 달면서 추 장관 힘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마 추미애를 대통령 후보로 아마 밀 모양이죠, 친문들이.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추미애다.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문구를 댓글로 답니까? 우리가 조국이다. 이렇게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조국에서 추미애로 정권의 그 간판 스타가 올라갔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사과해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사퇴를 하고 법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여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말이죠. 어저께, 그저께죠. 언론 인터뷰에서 나 같은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참 민망스럽고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신속히 종결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추정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결국 추 장관 거취 문제를 의미하느냐는 그런 물음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 같은 분은 추 장관이 최근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티튜드, 태도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편하다가 아니고 편자가 아니고 혹시 불량하다를 갖다가 이름 말을 불편하다로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한번 언젠가 한번 그런 말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 장관이 최근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티튜드 태도 자체가 아주 굉장히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게 태도가 불량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박용진 의원 역시 교육과 병력은 국민에게 영린의 문제다.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폭탄과 같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정 정의를 다루는 법무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타깝다가 아니고 이런 뜻이겠죠. 매우 불쾌하다.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여론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면은 추 장관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고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 관계자도 조국 사태 때도 여론이 약화되자 결국 이해찬이 고개를 숙였잖냐.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문제도 더 나빠지기 전에 대응책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물러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는 그런 뜻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들,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들이 그런 맥락 속에 혹시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추장관 측은 사퇴는 하지 않되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변호사가 그랬죠. 현근택 변호사라는 사람이 막 다음 주 중에 사과 뭐 우는 유감 표명인지 뭐 이렇게 한다는데, 유감 표명하거나 사과를 하게 되면은 아마 횃불이 나올 겁니다. 횃불을 들려고 할 겁니다. 그것까지도 안 되고 딱 한마디 사과를 하고 동부지검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정당한 길이고 당당한 길이 됩니다. 추 장관은 일단 여기서 그만두면 굉장히 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고소고발이 많이 돼 있고 앞으로 고소고발이 그의 앞에는 아마 꽃길처럼 널려 있을 겁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법률대리인 현근택도 이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 주쯤 유감 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추 장관 측에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긍정은 고사하고 국민들이 횃불이 들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아들 서씨 육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정경두의 말이죠. 정경두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갈 길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해야 되겠죠. 옹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한마디 해드릴까요? 그전 장관 송영무 장관 군사보좌관 완스타. 실제로 군사보좌관이 완스타입니다. 장관보좌관. 실제로 군의 군역을 거의 다 글로 통해서 하는데, 군사가 보좌관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군사 보좌관이 병가 미복귀라든가 전화로 휴가 연장이라는 그런 것을 한 행위가 카투사 4년간 추 아들이 유일했다 하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 변호사도 뭐 사실을 좀 알고 신문 좀 보고 얘기하세요. 네. 사병의 엄마가 중대장, 대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 아프니까 휴가 훈련 빼달라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변호사, 추미애 변호사가 참 창피하지 않게 사병의 엄마가 중대장, 대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아프니까 휴가 훈련 좀 빼달라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무릎조차 하나 수술했는데 어떤 부모가 빨리 복귀하라고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거는 그 이후다 이거예요. 지금 이 발언 추미애 건이 나오니까, 만약에 거절하면 추미애 아들은 되고 나는 안 돼? 하고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현 변호사가 그걸 못한 모양입니다. 현 변호사가 이쪽 입장에 있었으면 아마 그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추 장관 다음 주에 국회에서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관련된 그 질의 때 사과를 아마 유감 표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들은 사과가 아니라니까요. 사퇴와 더불어서 동부지검으로 가서 수사를 받아라, 이런 국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냥 그분은 사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에 응어리를 지게 하고, 장병들 막, 지금 제일 화나 있는 사람들이 국군 장병들입니다. 국군 장병들. 여기 보이죠?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국군 장병들, 지금 장병들이 지금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좀 알아두십시오. 네. 오죽하면 정의당까지 나서가지고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네 이중대 편 아닙니까? 이 정의당 조혜민이 대변인은 추 장관 측이 당대표 시절 아들 휴가 문제에 나섰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한 압력이다 딱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갖다가 올렸잖아요. 그러자 심상정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심상정이는 데스노트에 올리려다가 그냥 막큰 소리 치다가 공수처 안 돼, 안 돼. 예? 조국 안 돼.
희망의 사다리 없앴어. 안 돼, 안 돼. 하다가 그냥 갑자기 선거법, 연동형 선거법 나오니까 엿바꿔 먹었죠. 공수처. 그래가지고 토사구 팽! 당했죠. 팽. 아주 시원하게 팽잘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신자는, 양심을 어긴 배신자들은 토사구 팽 되어도 싸고 쌉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의당이 데스노트가 나왔습니다. 추 장관 상대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가 좀 마음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들이 연이어 낙마하는 거를 데스노트라는데, 막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숙화로, 현재 숙화로 데스노트에 올린 걸로 보면은 낙마를 하고 사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퇴하고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칠흑 같은 암흑에 있었어도 점점 태양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희망의 태양, 헌법수호의 태양,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숨쉬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과거의 성장 대한민국이 곧 떠오를 겁니다. 지금은 암흑 시간입니다. 암흑의 시간입니다. 자, 암흑,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에다 플러스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7월 20일 현재는 광풍이 부는 대한민국이다. 광풍, 미친 바람들이 불어나가고 있다. 이 광풍. 그러나 여러분, 광풍도 끝이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광풍은 더더욱 끝이 있습니다. 미친 바람은 미쳤다가 함부로 푹 했다가, 응? 제분에 겨워 뻗어버리는 것이 광풍입니다. 네. 광풍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풍이라든가 훈풍은 항상 나직하게 불죠. 미풍 대한민국이 옵니다. 아름다운 바람이 부는 따스하고 평화로운 바람이 부는 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굿센 하루, 굿센 주말을 맞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